저희 극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품과 영양을 공부하는 학과로서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우선 1학년 때에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생물과 미생물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각자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분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영양학 관련 교과목 18과목에 52학점을 이수하고 4학년 때 영양사 현장 실습을 이수를 하여야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보건의료영양사 면허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산업체의 연구소 시설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서 연구소에서의 현장 실무를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학과 전공 교수님과 함께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수님들과 함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특강을 이용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또는 학교, 산업체, 급식업체에서 급식관리 영양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영양사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의료팀과 한 팀이 되어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영양보건사로도 근무가 가능하며 각종 공무원으로서 식품 관련된 정책 연구 또는 식품과 관련된 위생과 분석직의 전문가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식품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경우에는 여러 식품 회사에서의 품질 관리, 식품 개발 그리고 분석의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위생사로서 그리고 식품 위생 업무의 정책자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형 외식 전문가로서 외식 메뉴 개발과 상품 개발 등의 창업과 그리고 취업의 진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식품영양학과는 미래의 유망적인 바이오공학과 식품을 결합한 특성화학과입니다. 3개의 실험실과 2개의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학과에 맞게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갖춰진 실험 실습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으로 일반 강의식 수업과 달리 발표하고 토론하며 질문 유도를 통한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대학교는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으로 해외연수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제도가 매우 다양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품영양학과는 오뚜기, 농심과 같은 식품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연구원, 위생사, 영양사 등 여러 방향으로 취업의 폭이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학과는 특성화학과로 취업의 폭도 넓고 실험도 많이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화학 등 과학을 좋아하거나 식품에 관심이 많고 실험을 좋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저희 학과를 지원하셔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와 꿈을 펼치고 장학금도 받으며 선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학과 선후배 간의 딱딱한 모습이 아닌 형제 자매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친근한 선후배 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로 편안한 학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교류를 더욱 원만하게 해주는 멘토 멘티라는 학과 프로그램과 전시회, 식품회사 견학 등의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와 같이 관람하고 식사도 하여 학과 내에 더욱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SNS를 이용하여 공지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